오늘의 요리, 곤드레밥과 메밀전을 복습해볼까요? 곤드레밥은 먼저 끓는 물에 소금, 곤드레를 넣고 살짝 데쳐주세요. 데친 곤드레는 먹기 좋게 썰어서 간장, 들기름을 넣고 잘 무쳐줍니다. 쌀은 씻어서 30분 정도 불린 후 10분 정도 물기를 빼주세요. 솥에 쌀, 물, 곤드레를 넣고 센 불에 끓여줍니다. 바글바글 끓으면 중불에서 5분 정도 더 끓인 뒤 10분 정도 뜸들여주세요. 다진 홍고추, 국고추, 고춧가루, 깨소금, 다진 마늘, 다진 대파, 간장,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밥과 양념장을 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곤드레밥 완성! 메밀전은 우선 부추와 깻잎을 송송 썰어주세요. 홍고추는 고추씨를 털어내고 동글동글하게 썰어줍니다. 오징어도 다른 채소와 비슷한 크기로 굵게 다져주세요. 볼에 메밀가루, 찹쌀가루, 찹쌀풀, 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여기에 오징어를 먼저 넣고 잘 저어준 다음 준비한 채소를 넣고 잘 섞어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반죽을 올려서 노릇노릇하게 부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메밀전 완성! 오늘의 요리, 곤드레밥과 메밀전으로 맛 좋고 건강에도 좋은 요리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잠시 후 요리 연구가 김선영 선생님의 간편하고 손쉬운 특급 레시피가 베스트 국찌개에서 방송됩니다. 선생님, 두 가지 음식 있어요. 뭐부터 네. 먹어볼까요? 네, 저는 네? 메밀전을 먼저 먹어보고 네? 곤드레밥을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자, 그냥 그 텐마루에 네. 앉아서 엄마가 전 지져주면 네? 앉아서 그냥 그, 먹는 그러한 네, 밥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마들이 손으로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 네. 넣어주는 예, 그러한 그 시골 밥상처럼 네, 텐마루에 앉아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빨리 먹어볼까요? 네, 얼른 드셔보세요. 네. 네, 바삭하죠. 찹쌀가루가 좀 들어갔죠? 네, 찹쌀가루가 들어서 쫀득하고 네. 부추의 향이 싹 올라오면서 오징어에 또 그 우리가 아까 맛. 반죽 양념 조금 넣고 채소를 더 많이 넣었잖아요. 네. 확실히 그게 낫네요. 반죽은 그냥 그 채소들을 이렇게 잡고 있는 정도만 있고 네. 그리고 오징어가 너무 쫄깃쫄깃해요. 네, 씹히는 느낌이 쫄깃쫄깃하니까 또 약간 또 색감도 있는 홍고추가 들어갔고 아 맞아 깻잎이 들어갔고 메밀 향이 또 나요 선생님. 네, 메밀 또 그 맛이 느껴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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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네요 선생님. 이제 밥을 네. 먹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밥은 네. 집에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저기 그 정선 쪽에 시골 쪽에 나가서 네. 받는 그러한 밥상이에요. 제가 먹어볼게요 선생님. 네. 정말 네, 곤드레 이제 부드럽고 네? 데쳐서 밑간을 했어요. 네? 불기름에다가 곤드레밥 네, 자주 먹거든요. 근데 아, 네. 제가 항상 먹었던 곤드레밥은 건 곤드레를 썼거든요. 아, 마른 거 예? 삶아서 우리 생 곤드레 썼잖아요. 네. 어떻게 다르지? 부드러울 거예요 아마 드시는 느낌이. 네. 또 양념 간장에 또 청원고추가 들어가고 네 그래서 비벼서 드실 때 네 아주 맛있는 느낌이 네. 제가 먹었던 곤드레밥 중에 제일 맛있어요. 네 이유는 건 곤드레가 아닌 생 곤드레 써서 네. 뭔가 곤드레 본연의 향이 확실히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밥을 짓기 전에 곤드레 양념을 했잖아요. 네, 밑간을 그 양념 밑간을 해가지고 그런지 이 곤드레 밥하고 밥 안에 양념이 좀 돼 있네요. 네, 그래서 밑간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 양념장 아니더라도 네. 그냥 먹더라도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맞습니다. 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음식을 맛보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내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내일도 건강한 음식 준비해 주실 거죠? 그럼요. 기대해 보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가미가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늘 보던 평범한 수제비는 이제 안녕! 쫄깃한 식감에 색과 향을 더했다!
따끈한 국물에 쑥향을 가득 담은 쑥수제비와 집에서 손쉽게 만드는 장아찌개의 신세계 가지 장아찌 기대 많이 해주세요.